블리츠 세계관을 창조한 신과 같은 존재, 영왕. 영어로는 소울킹, 초월자다, 끝판왕이다, 피시다. 블리츠 연재 당시 소문만 부성하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많은 블리츠 팬들의 기대를 고조시켰다가 아이젠과 키스케의 대화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딴 존재, 그저 세상을 유지시켜주는 커다란 기둥과 같은 역할이었다. 하지만 잘려나갔던 영왕의 파편들은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드래곤볼 마냥 하나씩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영왕의 모든 파편들을 모아보는 시간. 영왕의 뇌는 다름 아닌 그래미 투묘였다. 소년 만화 사상 유례가 없는 상상력이라는 능력으로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준 그래미가 다른 슈테를리터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유아바아의 감옥에 갇혀있던 것도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신의 힘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왕의 뇌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 사신의 내장에만 있는 쇠결이라는 기관은 블리츠 초반 설정이지만 이후 소설판에서 재등장한다. 영합을 증폭시켜주는 기관으로 사신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영왕의 몸에도 쇠결이 있었다는 점과 밑집안의 아우라가 왜 그렇게 강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250년가량 13번 대대장을 맡아온 우피타케 주시로 신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지켜주던 영왕의 오른팔 미미아기를 소환한다. 그리고 주시로는 폐병으로 다시 사망하고 미미아기는 유아바아에게 먹힌다. 란기쿠가 어린 시절 영왕의 손톱이라는 파편을 지니고 있다가 아이젠에게 빼앗겼는데, 왼팔인 페르니다는 손톱이 모두 있고 오른팔 미미아기의 과거 모습을 보면 손을 한 번도 펴지 않는데 오른손 손톱 중 하나가 빠져서 란기쿠에게 간 듯하다. 왼팔은 페르미다 파른카자스라는 퀸시가 습득했는데, 이후 전지를 관장하는 왼팔에게 흡수되어 퀸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왼팔의 모습이 되어버렸지만 정신은 여전히 퀸시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 심지어 손가락 사이사이가 쇠사슬로 봉인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는 감금에 났다고 하던 그래미와 비슷한 대우다. 퀸시인 제라드 발키리가 습득한 파편은 영왕의 심장. 제라드 역시 페르니다와 마찬가지로 유아바아에게 능력을 부여받지 않고 자신이 가진 영왕의 파편으로만 생긴 능력을 활용한다. 주시로, 란기쿠가 있던 소울 소사이어티, 퀸시와 풀브링거들이 있던 현세, 각각 영왕의 파편들이 떨어졌는데 왜 웨코문드에는 없는 걸까? 없는 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유력한 것이 바라간 루이 젠벤. 사실 호로 중 가장 나이가 많으며 야마시 거지왕보다 선배라고 한다. 최근 공개된 설정에 따르면 바라간이 내뱉는 죽음의 숨결, 레스피라는 상쇄나 방어가 불가능한 절대적인 힘이라고 한다. 이것은 신의 힘, 바로 영왕의 패를 바라간이 지녔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이노우의 오리 히메는 오빠가 선물해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웠던 그 머리핀에 대한 애착이 풀브링으로 발현된 케이스인데, 어떤 파편으로 인한 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도 야스토라는 영왕의 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지만, 사도의 풀브링 자체가 자신의 피부에 대한 자부심으로 발현된 능력이다. 팔과는 관계가 없다. 겉절이 풀브링거들은 아마 발톱이나 손톱, 다리털, 뭐 그런 파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는 사신대장, 어머니는 순혈 퀸시인데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왕의 파편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 밝혀진 이치고, 사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사신대행증에서 마련된 풀브링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풀브링 능력은 그닥 쓸모가 없었고 중요한 파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풀브링 편은 망했지만 최종 보스였던 긴조의 숨겨진 과거나 능력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한 명의 최종 보스인 유아바아와 마찬가지로 힘을 부여하고 걷어가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긴조 또한 중요한 파편일 것으로 추정. 과거 조작이라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풀브링거, 중요한 파편일 것으로 추정. 손톱을 넣은 붕옥과 우라하라가 습득한 파편을 넣어서 만든 붕옥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여왕이 힘을 증폭시켜 자신의 몸에 삽입한 거라 보면 되는 상황. 우라하라가 넣은 파편은 손톱보다는 중요한 파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일하게 파편이 두 개인 아이젠. 여왕의 아들이 맞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여왕의 파편으로 힘을 받은 것이라고 거의 마무리될 듯하다. 그 파편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풀보링거의 힘을 관리했던 긴조의 파편, 에스파다에게 힘을 주었던 아이젠의 붕옥과 함께 슈테르리터에게 힘을 부여한 미와바아의 파편까지 이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파편들 중 하나로 추정된다. 자신을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PC들과는 달리 계속되는 혐오스러운 진화는 마치 붕옥젠을 보는 듯했으며 신의 힘을 베는 신검팔견검이 등장하며 리제 바로 또한 여왕의 파편으로 힘을 얻은 풀브링거 퀸시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외 토세네 친구 캬코 또한 여왕의 파편을 지녀서 당대 최고의 진화형수란 동기들인 트러쿠, 주시로 후루야시키, 츠나야시로 사이에서도 실력이 월등했다고 한다.